궁금한 거 못 참다.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헤비메탈 기타기의 클래식적인 연주법과 작곡을 대거 도입하고 스윗피킹 및 다양한 고난도 속주 테크닉을 선보이며 하드록 헤비메탈 분야에서 기타 연주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버린 잉베이 말룸스틴. 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펜더 USA와 커스텀샵에서 제작이 되는 두 대의 잉베이 말룸스틴 시그니처 스트라토캐스터 모델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대고요. 외관으로 봤을 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그죠? 은총 씨가 들고 있는 모델이 펜더 USA, 잉베이 말룸스틴 스트라토캐스터, 제가 들고 있는 모델이 펜더 커스텀샵 아티스트, 잉베이 말룸스틴 시그니처 스트라토캐스터 모델입니다.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 텐데요. 확실히 일반적인 스트라토캐스터랑은 사운드가 확 다릅니다. 그리고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네. 제가 그 잉베이 말룸스틴 시그니처가 네 개의 스켈럽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 불편해요. 네. 근데 여러분 저희가 이제 이거를 촬영하기 전에 제가 좀 이 기타를 가지고 놀았거든요. 한 5분에서 10분 네네. 정도 좀 쳤는데 이것도 약간 편안해 나네. 매력이 있어요? 아까 또 이렇게 적응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뭐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일단 한번 가보죠. 네, 좋습니다. 제가 잉베이처럼 치지도 못하고 흉내도 못 나는데 그 느낌 내려고 좀 비볐습니다. 좀 양해 좀 해주세요. 근데 이게 참 웃겨요. 이게 스켈럽이 불편한 게 분명한데 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또 적응이 된 것도 좀 신기하고요. 아무튼 아이고, 역시 커샵이라 좀 다르네. 성향이 좀 다르네요, 그죠? 네.
좋습니다. 손에 쥐가 날 것 같네. 이 어떤 모델이 좀 더 오리지널 잉베이 말름스틴 스트라토캐스터 사운드와 흡사한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은 제가 느낀 그냥 이 두 대의 사운드를 비교를 하자면 얘보다 얘가 좀 더 짙다. 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추상적이긴 하지만 짙은 느낌이 있었고 이 MR에 묻혀서 사운드를 들었을 때 이 기타는 다른 연주자들이 뭐 음악적인 목적을 위해 구입을 하기도 하겠지만 아무래도 잉베이 말름스틴의 팬이 구입을 하겠죠. 그죠? 근데 MR에 묻혀서 두 기타의 사운드를 들어봤을 때는 잉베이 말름스틴의 곡을 커버를 하는 입장이라면 둘 다 부족함 없이 사용이 가능하겠다. 맞아요.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거 말고 그냥 드라이브 사운드를 제가 딱 들었을 때 느꼈던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가 좀 더 사운드가 짙다라는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그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같은 의견이고요. 네. 그러니까 그걸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이제 잉베이 말름스틴이 라이브나 뭐 앨범 말고 라이브에서 들었을 때 그 더 공격적인 소리는 네? 그래서 더 잘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얘는 좀 더 짙고 좀 점잖은 느낌도 있고 근데 개인적으로는 확실히 완성도나 이런 플레이하기에 좋은 거는 커스텀샵이 더 좋은 것 같고 아우 전환이 다 틀렸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현피님도 초반에 말을 던지셨지만 잉베이 말름스틴 기타를 구입함에 있어서 이거를 뭐 되게 뭐 대단하게 활용하려고 하시는 분은 없다고 보고 맞아요, 맞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건 상징성이죠. 기타를 치면서 내가 잉베이 말름스틴 거 너무 카피도 많이 했고 너무 좋아했고 그리고 기타 안 치셔도 팬이면 그냥 맞아, 집에 맞아, 두는 맞아. 거죠. 맞아, 맞아. 그러니까 그렇게 두 종류의 이 커스터머가 제일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같이 기타리스트로 프로로 활동하지만 너무 어렸을 때부터 잉베이 맘스니어 팬이어서 그래 난 이거 가지고 있으면서 집에 뭐 나름 소장도 하고 한 번씩 이렇게 좀 속주나 락킹한데 이 싱글에서 나오는 이런 게 필요할 때 좀 쓰지 뭐 뭐까지 가면은 좀 상상해본 네. 저 활용도긴 한데 근데 역시나 그 앞에 전자 두 개가 가장 많은 소비 패턴일 것 같고요. 그쵸. 그리고 네. 뭘 사셔도 저는 후회가 없다 생각하고 그리고 이 기타는 그냥 잉베이 말름스틴 곡을 치기 위해 만들어진 맞아, 맞아. 기타라고 봐요. 저는 뭐 다른 소리도 좋고 하겠지만 물론 뭐 플레이어스 가이드여서 조금 뭐 좀 다른 식으로 접근해서 들려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하는 요청도 있을 텐데 네. 이걸 뭐 굳이 그 다른 스타일 합적인 걸 쳐서 뭐합니까? 이거 잉베이 말름스틴 뭐 시그네처 모델 소리가 안 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가장 크리티컬한 옵션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점프렛이다 스켈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타를 가지고 물론 다른 장르의 연주들도 충분히 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기타도 아닐 뿐더러 이런 옵션을 크리티컬한 약점을 극복하면서까지 이거를 구입해서 다른 장르에 쓰겠다? 저는 올바른 소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총 씨가 잘 정리해 주신 대로 정말 기타를 치지 않아도 잉베이 말름스틴의 정말 절실한 팬 혹은 정말 자신이 이 속주를 굉장히 즐기고 잉베이 말름스틴의 곡을 주로 많이 커버를 하는 연주자라면 이 이상의 기타는 없다. 맞아요. 하지만 그 외의 장르에서는 내가 봤을 땐 잘못된 소비다. 라는 게 저의 정의입니다. 네.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뭐 마지막으로 말을 끝내주면서 네? 뭐 이야기를 이어가보면 예를 들면은 뭐가 있을까요? 그 우리나라에서 뭐 요즘 유행하고 있는 그 뭐라 해야 될까 그 포크 음악인데 그 요즘 여성 싱어송라이터분들 되게 많이 활동하시는 것 같아요. 되게 이쁘고 근데 이제 거기 기타리스트인데 내가 이거 메고 갔다고 생각해봤어. 라라라라라 이거 한대요. 아 물론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겠지.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잉베이 말름스틴 시그네처는 정말 잉베이 말름스틴 팬들이라면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맞아요. 기타 가격 계속 오릅니다. 그냥 지금 잔대 딱 구입하셔가지고 두고 연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다뤄봤던 모든 기타 중에 가장 목적성이 강했던 맞습니다. 잉베이 말름스틴 시그네처 두 대를 한 자리에서 만나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